네, 큰 숙제 하나를 또 오늘도 해결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노잼으로 알려진 정치인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꿀잼으로 만들어주고 가시는 그런 이제 전통이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늘 보람이 좀 있었고요. 다만 크게 아쉬웠던 점, 이 얘기를 아까 너무 못했는데 읍천이 커피가 참 맛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게요. 깜짝 놀랐어요. 읍천이 얘기를 제가 못해갖고 너무 죄송스럽고, 네, 정말 맛있는 커피, 읍천이 삼파리 커피와 오늘 오후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입으로 하는 복싱, 마우스 복싱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 부대변인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서용주 부대변인님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용주입니다. 지난주에 좋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지난주에 좋았고요. 예. 특히 우리 저 신주호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네. 있을 자리가 여기가 아니고 예. 저 미스터 트롯이라는 얘기가 좀 많아요. 미스터 트롯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마스크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미스터 트롯에 어울린다고. 왜 그럴까요? 어떤 이미지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사실 그 트로트에 어울리는 나이가 아닌데. 아, 트로트는 이제 전 국민입니다. 아, 전 국민. 네, 어린애들도 봐요. 그러면 또 제가 또 괜찮아요? 한 획을 또 걸 수 있는데 JTBC에서 이제 트로트 관련한 프로가 나오면 바로 나갑니까? 거기에 제가 출연하겠습니다. TV 조선은 안 나가고 거기에 그래요? 나가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네. 노래를 잘하세요? 노래를 제가 또 트로트풍으로 잘 부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그 이미지가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여튼 지난주에 그 전투력도 좋았고요. 예. 예, 돋보이는 그 트로트 이미지 같은 트로트 것도 이미지. 예, 오늘도 한번 잘 좀 살려서 부탁 예.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는 김기현 사퇴 요거부터 갑니까? 어떻게 두 분 괜찮으세요? 변하신 대로 뭐. 예, 예 괜찮습니다. 예. 아, 김기현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뭐 전에도 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뉴한 혁신위가 이렇게 조기 종료된 이후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퇴해야 됩니까? 사퇴를 하시면 안 되죠. 안 됩니까, 네. 지금은? 이뉴한 혁신위가 종료한 것과 김기현 대표의 대표직 사퇴는 저는 연관을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니, 왜냐면 이제 그분들의 논리는, 아니, 저 혁신위를 가져온 게 김기현 대표고,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혁신위가 잘 안 됐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책임지면서 물러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거든요. 요거는 아니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요. 혁신위가 안 된 이유를 저희가 따져봐야 되는데요. 혁신위가 안 된 이유가 사실 뭐 김기현 지도부 그리고 김기현 대표 때문에 잘 안 됐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혁신위가 출범할 적에 저희가 왜 혁신위를 출범을 시켰냐면 네? 당의 체질 개선을 해라. 그 목적으로 출범을 시켜놨더니 네? 혁신위가 당의 체질 개선에는 전혀 관심도 갖지 않았고 오히려 뭐 공천 관련한 그 겉의 부분만 굉장히 신경을 썼던 거거든요. 아이고야 종이 이렇게 쳐졌는데. 아이고야 안 나오네. 다른 길을 좀 주시려고 그래. 그런 거에 신경을 쓰시는 한 번 더 당의 체질 개선에 열중하지 않은 점. 에이. 그리고 또 이뉴한 위원장이 얼마나 그 구설수가 많았습니까. 충신이 되셔야 됩니다. 신주호 부대변인 보시면 아주 트롯의 이런 아주 말끔한 상을 가지셨는데 충신이 필요해요. 아, 충신이 이 정치권에서는요. 이게 지금 김기현 대표 편을 들은다고 좋은 게 아니라 네. 이제 있는 그대로를 봐야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의 지도부는 혁신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어떤 태생적 한계가 있어요. 통상 강서구 재보궐선거 참패했잖아요. 네. 그러면 정치ABC는 사퇴해야 됩니다, 대표. 원래는 용산에서 대통령이 사퇴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뭐 치과 치료 받고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그죠? 네. 어쩐지 말씀이 지난주에는 굉장히 또렷하게 잘 들렸는데 아, 그런 거 있으면 마이크 문제인가 봅니다, 이게. 아니에요. 아, 감기 기운이 있어요. 감기 기운이에요? 네, 감기 기운.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죄송합니다. 지난번 잘 안 좀 더 크게 할까요? 아니, 잘 들립니다. 잘 들려요? 네. 귀에다 대고 해야 되나? 여튼 감기 기운 약간 있으시고요. 네, 있습니다. 약 좀 드셨고. 약도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봐서는 네. 김기현 이 지도부 체제는 혁신이 없이는 출범을 못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혁신위가 한 4, 50일 이렇게 잘 드리블을 했는데 네. 이제 강서구 보궐선거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 이때쯤 되면 혁신위 반창고처럼 딱 떼어내고 본인이 이제 그냥 주도권 잡아도 되겠다 하지만 네. 그거는 착각이에요. 착각이다. 제가 봐서는 착각. 혁신 없는 김기현 지도부는 네. 존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충원을 하십시오. 혁신이 전 충원을 드립니다. 충원을 드리는데 네. 혁신위의 종료와 당 지도부 사퇴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을 하다 말았는데 이뉴한 위원장이 또 얼마나 그 구설수가 많았습니까?
뭐. 이제 인유한 공격이야. 아니, 저는 항상 그렇게 네.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네. 혁신하라고 당의 체질 개선을 하라고 데려왔더니 네. 체질 개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저희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네. 부러져서 아 이게 막 부어 있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형외과를 가갖고 그렇죠. 뼈를 이렇게 맞춰야 되거든요. 맞춰야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인유한 그 겉에다가 맨솔에다만 계속 바른 거예요. 아우 따가워. 네, 맨솔에다만 발라가면서 네. 이것이 쌓여지고 좀 괜찮아 보이니까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건데 그게 아닙니다. 아. 공천 관련한 거는 혁신에 의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그 저 부목대고 뼈 맞추려고 했더니 그 맨솔에 그냥 바르라고 한 사람이 혹시 대표 아닙니까? 아니 저희가 보십시오. 그러니까 네. 대표님이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으면 네. 두 분의 주장이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혁신위와 지도부 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혁신위가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절반의 성공이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혁신위 차원에서 네. 저희 당내 중진들의 불출마, 뭐 험지 출마 그런 것들을 공론화시키고 논쟁의 장에 이끌어온 것만 해도 아.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렇게 가지 않았더라도 그 얘기 나온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스텝은 뭐 총선 기획단 공관위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근데 반면에 우리 민주당 얘기 아 민주당 얘기로 바로 갑니까? 나한테 해야지 나한테 해야지. 민... 네. 거기까지 하면 이제 너무 분량이 길고요. 네. 나한테 넘어와야 되니까 네. 그럼 협쳐야 되나? 네네. 네. 일단은 그러니까 네. 혁신위의 활동에 대해서도. 절반의 성공은 한 거다. 네. 그 정도의 이야기가 공론화될 정도라면 뭐 그 정도면 됐다 네. 정도로 한번 보시는 것 같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정신승리하면 안 돼요. 정신승리하지 마세요. 네, 제가 좀 조언을 드리면 네. 이게 여야 막론하고 혁신은 네. 정신승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네. 말하자면 잘라내는 거예요. 결단의 어떤 그런 어떤 결심 네. 그런 거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절반의 성공은 혁신에서 없어요. 그러니까 통화 변화, 희생, 세 개는 던졌는데 뭐 있죠 기억하는 거? 아, 성공 아니면 실패지. 그러죠, 성공 아니면 실패죠. 예를 들면 절반이 어딨냐? 아니 통합한다고 해서 했던 거 사면권. 네. 아 당사자들 원하지도 않잖아요. 홍준표, 아, 이준석. 엉뚱한 내가 언제 해달라고 그랬어? 했는데 본인들끼리 네. 아 내가 사면해줬으니까 통합 될 거야. 네. 통합 됐나요? 이준석 지금 신당 창당하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네. 홍준표 시장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앵간히 검찰 정치하고 이제 사법부로 넘겨라 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네. 통합 안 됐어요. 아. 그다음에 희생. 희생하라고 영남 중진 의원들 수도권 출마라고 난리 쳤는데 뭐합니까? 무력 시위하지. 다 안 되고 있다. 김기현 대표 불러다가 인유한 혁신이 네. 쫓아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희생 안 하겠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변화. 당정 관계를 좀 이렇게 이제 끊고 자율성을 좀 집권 여당으로서 가져라 라고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지금 등장하잖아요. 윤심당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 있어요? 없잖아. 아, 정쳤습니다. 없잖아. 예, 요까지만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저도 다 동의합니다. 아, 다 동의해요? 아, 그러니까 다 동의를 하는데 예. 거기에 또 반박을 넣는 거죠. 동의를 하는 면도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예. 말씀하신 내용들의 상당한 일리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이라는 겁니다. 대변인님 말씀하신 게 다 됐으면은 완전한 성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이고 저희가 애초에 혁신위를 출범할 적에 시도했던 목표했던 바가 있습니다. 공론화가 목표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 뭐였냐면 네. 혁신위가 출범하고 네. 그 뒤에 나오는 총선 기획단 뭐 인재 영입이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혁신의 의지를 계속 시리즈 형식으로 해서 이어가겠다 그거였습니다. 혁신이 하나만 우리가 딱 해놓고 이거 안 되면 우리 폭망이다 이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몇몇 시리즈 네. 개혁 시리즈가 쭉 있는데 네, 네. 그중에 이제 첫 챕터가 넘어간 거군요. 네, 첫 1단원이 넘어간 겁니다. 아. 이제 2단원, 3단원, 4단원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아. 2단원은 뭐예요 그럼 이제? 2단원은 저희가 총선기획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현역 의원 하 20% 컷오프 그것보다 더 많은 비율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한 것 그것도 받아들인 상황이고 네. 네네네. 지금 혁신위가는 6개 안건 중에 1호 안건은 저희 최고위 자체 의결로 가능한 거지만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최고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이어지는 시리즈물에서 더 큰 혁신의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네. 조금 기다리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혁신이란 게 네. 이게 너무 이제 국민들 보기에 변명처럼 느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의 이 고질적인 병폐인데 혁신한다고 막 북치고 꽹과리치는데 실상 보면 실속이 없어요. 밥하고 똑같아요. 밥이 절반 짓다가 말면 성공한 겁니까? 아. 밥은 다 지어야 돼요. 아하. 설익은 밥은 못 먹어요. 아, 설익은 밥 좋은데요, 비용? 설익은 밥 50% 익었다고 해서 네. 아, 밥이 50% 성공했어요. 아, 이거 설사예요. 네, 배탈 납니다. 50% 익은 밥을 밥상에 네. 내오면 문제지만 50%가 익고 나서
나머지 예. 50%를 익힌 다음에 손님들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밥 안 해보셨네. 네. 아, 이건 준비하신 것 같아요. 아, 네. 밥 안 해보셨어. 밥은 50% 썰리는 거 다시 하려고 그러면 못 먹어요. 버려야지. 아. 시간이 중요한 거야, 밥은. 아. 그러니까 혁신은 그래서 시간을 두는 거예요. 아, 밥 해봤죠? 그러면은 밥 말고 해봤어요? 저희가 숭늉 형식으로 해가지고 갑니다. 더 좋게 드리면 됩니다. 아. 네. 죽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네. 계실 거기 그래요. 때문에. 네. 죽쓰시면 되겠네. 신주호 부대변인님 하여튼 이번 혁신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다음이 계속 이어질 네. 거니까 그거 좀 지켜봐달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서영주 부대변인님은 일단 혁신이 자체 평가하자면 이건 이제 실패가 맞다. 네, 이렇게 이제 아마 보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그럴 것 같아요. 네. 언론에서도 뭐 대체로 혁신이 활동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좀 뭐 그렇죠. 실패를 많이 좀 보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혁신이 얘기는 뭐 이 정도 하고 김기현 사태로는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거고 계속해서 개혁 쭉 이어진 챕터들이 있으니까 네. 그러나 김기현 대표는 원래 지금 혁신이 아니면 존재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혁신이가 안 됐다면 빨리 지금 물러나는 게 맞다. 아 근데 네. 안 물러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아 민주당 입장에서. 아, 그럼요. 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지 않고 혁신이는 이렇게 그냥 스며듯이 사라지고 한동훈 장관이 와서 윤심이 그대로 반영돼서 네. 윤석열 대통령 방송 안 하지 김기현 대표 사퇴 안 하고 버티지 땡큐죠. 내가 있으면 민주당 이긴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네, 저 요즘 김기현 대표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네. 자, 이재명 네. 대표도 사퇴 안 하십니까? 유치하시고. 아, 이재명 대표. 네,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도 사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퇴할 이유가 없죠? 없지요. 네. 왜 없냐면요. 네. 기본적으로 강서구 선거에 기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패한 쪽은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쪽은 지도부가 져요. 근데 우리는 승리를 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한테 이겼으니까 사퇴해라. 그건 아니잖아요. 논리 안 맞잖아. 사퇴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근데 사퇴해야 된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 사퇴 관련한 그 네. 민주당 내 논의는 강서구 재보궐선거 이전부터 나오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 선거와 무관하게? 선거와 무관한 겁니다. 아. 이재명 대표 개인이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 그리고 그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민주당을 향한 국민들이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 저 당은 저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정당이야. 네? 이재명 대표의 불체 포특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당. 그건 윤석열 정부가 만든 거죠. 아니 뭘 만듭니까? 만들었죠. 대체. 검찰이 그렇게 턴데 어떻게 도덕적으로 완벽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민주당에서 나오는 주장들이 일관됩니다. 뭐만 네. 하면 다 검찰 독재다. 네. 아니 정당한 수사를 갖다가 검찰 독재라고 하면은 대체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정당한 수사인지 아닌지. 아이고야. 정당한 수사인지 네. 아닌지를 보면 네. 검찰이 신조 부대변인 그럴 일 없겠지만 네. 계속해서 털어요. 먼지 털도. 검찰이 만약에 털어? 계속 털어요. 이분은 부르고 뭐 첫날에 뭐 나올 겁니다. 10년 전에 말이야 길 가다가 침뱉 었고 어디에서 몰래 숨어서 경범죄를 저질렀고 네, 노상방뇨 많이 했죠. 막 기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봐서는 억울해. 난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랬다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2년 동안 털어봐요. 내가 도덕적으로 주장한들 내가 도덕적이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에이. 너무 검찰이 너무 과도한 수사를 한다. 홍준표 시장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요게 문제가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 그것을 처음 의혹을 제기한 것이 저희 윤석열 정권에서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 먼저 이재명 대표의 그런 도덕적 결함을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니고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제기가 됐던 겁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교 사건도 막 이렇게 제시하는데 수사를 안 하시더라고. 김건희 여사가 뭘 막 수사 막 제의 막 이렇게 문제점을 제시하면 수사하시나? 이게 선택적 수사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면 수사를 해야죠. 근데 김건희 여사의 네. 명품백 사건이 어떻습니까? 그거를 처음 보도한 언론사 아실 겁니다. 네. 제가 뭐뭐뭐 소리예요. 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긴 그렇고 JTBC도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어떻게 했냐 거의 뭐 함정 수사 같이 한 겁니다. 아니 그 대놓고 이렇게 함정을 발동해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직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영상을 안 보셨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잠깐만요. 명품백 얘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수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엊그제 한동훈 장관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영상 봤냐 그랬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럼 못 봤대요. 네. 언론에 보도가 안 돼서. 그래서 제가 논평을 하나 썼어요.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입장을 밝혀달라. 입장을 안 밝혀요. 근데 영상에 너무 명확하게 명품백을 받으면서 네. 아 뭐 이렇게 자꾸 이런 걸 가져오세요 하면 쓱 받는 거야.
이게 있어. 그러니까 네. 함정 취재란 부분은 법적인 책임이 있지만 네. 현상에 대한 팩트는 존재하는 거예요. 아, 함정은 함정대로 따로 보고. 아, 함정은 함정대로 그거를 네. 각오하고 말하자면 용부인이 이런 거를 꺼리낌 없이 명품을 받는 게 도덕적으로 맞느냐. 이게 또 혹시 뇌물형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 네. 라는 팩트가 존재하면 한두 권형을 수사해야죠. 결국엔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부담을 준 것은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다. 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을 검찰이 즉각에 수사를 했다. 아. 제가 여기서 아무 말 못해요. 아, 근데 그럼요. 선택적으로 수사하는 거 아니냐. 저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된 거 많지 않습니까? 네. 뭐 자기가 같이 뭐 골프도 치고 여행도 갔는데 사진이 찍혀있는데 모른다고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게 뭡니까? 같이 출장을 갔던 사람을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혜경 여사. 네. 김혜경 여사 어떻습니까? 자기 뭐 공무원을 그냥 자기 수족 부리듯이 부려놓고서 카드. 예. 다 논란이 되는 겁니다, 지금. 네. 그것들에 대한 수사도 해야 되고, 네. 대변인님 말씀처럼 만약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네. 그런 의혹이 있다면, 저는 네.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네. 이재명 대표가 현직으로 있는 민주당, 그 당의 상황을 고려했을 적에, 저는 이재명 대표도 사퇴를 하셔야 된다. 지금 당내에서 얼마나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까? 우리 당에서 사퇴라고 하는 분이 없는데, 왜 자꾸 사퇴하라고 그러죠? 아니, 이낙연 전 대표도 지금 사퇴하라고 한 게 아니라요. 네. 당을 조금 더 폭넓고 통합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해라. 네. 사당화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했지 네. 사퇴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 팩트는 정확해요. 네. 지금까지 그 왜 어디죠? 무슨 정의와 핵심인가? 왜 그 모임도 있잖아요. 원칙과 사실. 원칙과 상식. 거기 원칙과 사실은 뭐냐면요. 네. 당의 이제 강성 지지층. 네. 보통 이제 요즘에 개딸 쓰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네. 민주당원이라고 하는데 뭐 전 개딸들. 네. 전 개딸들. 전 개딸. 전이 돼야죠. 전 개딸들을 보면. 네. 거기가 너무 이제 광포하게 네. 이렇게 이제 반대하는 이재명 대표 반대하는 어떤 입장에 대해서 막 네. 폭력적으로 하니까 이런 부분이 지나쳐요. 근데 남들이 보기에 특히 상인 고문이 보기에는 이걸 왜 자제 안 하고 이거를 풀어놓느냐 이런 게 보통 사당화의 논란이 네네,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만 개선해라. 네. 그리고 말하자면 운동장도 넓게 쓰지 이재명 대표 친명체제로 막 하면 나머지의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이런 소외감을 느끼면 총선에서 분열이 생길 것이고 그러니까 당대표 내려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당대표 내려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현우 의원 같은 분들도 이상민 의원이 내려오라고 하다가 본인이 네. 내려갔는데 나가셨죠? 그러면. 나갔죠. 네. 그랬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168명 중에 한 명 나갔어요. 167명 중에는 지금 사퇴라는 사람은 지금 없어요. 이원우 의원 같은 분들도 나오라고 많이 하셨고요. 아니 고쳐 쓰자고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은 고쳐 쓰면 된다. 당내에서 네. 민주당을 고쳐야 된다. 고쳐 쓰자. 이주장이지 뭐 이재명 그러니까, 대표는 나가라니까 일단은 김기현 대표 사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동안은 이재명도 내려와 이렇게 했다가 지금 우리 고쳐 쓰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뭐죠? 민주당의 사당화가 심각해져서 네.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대변인님 말씀하신 건 전 개딸들 그분들에서 엄청난 폭격을 받게 돼 있어요. 내려오라고 말 잘못했다가 큰일 난다. 수박 와서 깨고 가서 현수 막 불태우고 좀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근데 반면에 저희 당은 김기현 대표 물러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민주당과 저희 국민의힘의 태생적인 차이가 있다. 당내 민주화는 오히려 우리가 우선이 더 잘 되겠다. 당내 민주주의는 저희가 훨씬 우선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좀 세게 주셨고요. 아니 당내 민주주의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네. 솔직하게. 아니 김기현 대표가 네. 저기 꼴찌에 있던 사람을 네, 네, 네. 용산이 개입을 해서 당대표를 만들었어요. 그건 누구나 국민들 보면서 이거 당무 개입했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무슨 민주적 절차가 있어요. 거기에 강서 보궐선거 김태우 후보. 네. 아니 대법원에서 판결받는 지 3개월도 안 지났는데 대통령 3억권을 활용해서 사면을 해준다 줬어요? 그리고 나 설마 강서구에 출마시킬까? 했더니 설마가 진짜가 된 거예요. 거기는 이게 민주적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들은 그런 거예요. 국민의힘의 민주적인 거 본인들의 민주적인지 모르지만 최소한 본인들은 민주적이고 그 민주당은 민주적이지 않다 그건 아니에요. 그 사당화 문제는 이건 늘 총선을 앞두고 당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2015년 16년도 보면 문재인 네. 대통령이 대표하실 때도 민진보라는 세력이 비주류로서 네네네. 문재인 대표한테 능력 없다 내려와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지금 초래되는 것이다. 그 민주당도 비판받을 지점이 없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민주적인 건 아니다. 아니죠. 오히려 국민의힘은 용산의 힘으로 이름 바꿔야 된다. 지금 뭐 이제 윤심당으로 바꿔야 돼. 윤심당으로 바꿔라. 세자로. 윤심당으로 바꿔라. 그만큼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의
느낌 혹은 뭐 마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작용하는 거는 맞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에요? 대통령도 당원의 한 분이기 때문에 네. 뭐 당원으로서 의견을 표출할 그런 자격이 충분히 있으신 거죠. 근데 뭐 그것으로 해서 윤심으로 해서 뭐 저희 당이 뭐 네. 용산에서 당을 좌지우지한다 뭐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이나 뭐 대통령실이나 그런 일각의 비판들을 잘 귀담아 듣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신이시네. 네. 김기현 대표가 네. 뭐 언제죠? 어제인가 그젠가 왜 대통령 만나고 네. 식사하셨다면서요? 그 이후로 뭐 지금 계속 침묵을 좀 지키고 있다고 그러시던데 네. 뭐 이번 지금 현재 당 움직임과 관련해서 뭐 얘기를 따로 지금 나오는 건 없는 모양이죠? 그렇죠. 예. 그냥 밥 한 끼 드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예. 별다른 얘기 예. 없고. 잘 해보자. 점심 식사 하시면서. 야,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하신 거죠. 김기현 대표는 아직은 쓸모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보기로는. 아.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 있어요. 예. 그거 이제 표결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김기현 대표를 좀 달래놔야죠. 아, 그래서 좀 막아줘야 되고. 아, 네. 혁신이 네 맘대로 친 거 지금 기분이 안 좋긴 한데 일단 살려줄게. 두 번째 또 있어요. 지금 용산에서 대거 장관들이랑 그 용산 이제 참모진들 지금 총선 앞으로 하지 않습니까? 내보냈잖아요. 그분들 공천을 줘야 돼요. 대통령이 당원의 한 사람이지만 공천 주면 감옥 갑니다. 아, 안 되잖아요. 공천 네. 개입하면. 그럼 이제 김기현 대표가 그걸 잘 해줘야 되고. 김기현 대표를 불러다가 이 두 가지를 해. 그러면 내가 생명 연장을 해줄 수 있어. 아. 이런 얘기들이 필요한 것이지. 무슨 뭐 김기현 대표가 얼마나 잘한다고 뭐 마음에 들어서 밥 사줬겠습니까? 아니 근데 당대표로서 만약에 그렇게 이제 용산에 지시만 받는 사람이라면 당대표로서 의미가 있나요? 받아왔어요. 그렇게. 그리고 태생 자체가 원래 안 되는 입사가 안 되는 분을 데려다가 사장 시켜놨어요. 아, 특채를 데려왔어요. 특채로 사장 시켜놨어요. 그러니 아, 이거는 뭐 말을 들 수밖에 없다. 목숨을 맞춰서 충성해야죠. 아 그래요. 그 누구나 다 알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기현 대표 계속 해주면 오히려 더 땡큐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계속하는 게 땡큐예요? 아니면 그냥 물러나는 게 정치 발전 위해서 좋다는 얘기예요? 저희는 이재명 대표의 거취와 상관없이 국민의힘의 혁신과 네. 국민께 어떻게 하면 더 다가갈 수 있을지를 고민할 겁니다. 교과서입니다. 그러게. 교과서 갑자기 왜 이렇게 이렇게 뜬금없이 떠요.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든 안 하든 저희는 책임 있는 정부 여당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께 더 다가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그런 정당이 되려고 합니다. 보통 이런 얘기들이 이제 헌법 1조라고 하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 뻔한 얘기. 본인 이미지랑도 안 맞습니다 지금. 아니 그. 야당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슬슬 좀 움직이고 있습니까? 몸 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언론 보도에서 나오던데. 근데 뭐 대통령이 몸을 풀 이유는 없죠. 뭐 그동안 했던 대로 하시는데 통상 네. 이제 총선이 되면 관심이 더 커. 옆에 가니까.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아.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아, 뭐 움직이고 있군요. 아니 말씀을 듣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아 그래요? 예. 그럼 종을 지금 쳤어요. 아 바로 끊을 수 있는 건가요? 말 끊어지고. 끊을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지금 대변인님 말씀하신 네. 게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서 움직인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거 치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SNS를 열심히 하십니다 지금. 요즘에? 네. 아니 SNS 하는 것까지 뭐라고 그래요? 아니 SNS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거기에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죠? 담아야죠.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네? 그 울산시장 하명수사 관련돼서 유죄 판결이 나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성윤 전 서울지검장의 책을 추천하면서 진정한 복수를 꿈꾼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복수가 리벤지 그 복수가 아닙니다. 뭐 오래 사는 그 복수긴 한데 그 말장난을 하신 거예요. 말장난을. 이 복수를 꿈꾼다라고 하면서 복복자의 목숨 숫자를 썼군요. 예. 아. 그만 위트 있어요. 위트 있어. 위트가 아니라 말장난이죠. 그 정도의 품격은 있어요. 전 대통령을 지내셨던 분이 본인의 정권 시절에 일어났던 그 선거 개입,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한 그 범죄 행위에 대한 그 일말의 반성이나 사죄도 없이 복수라는 그 단어 하나를 갖고 말장난을 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한 겁니다. 땡. 네. 저는 그래요. 품격이 없어요, 이분. 근거 없이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이 뭐 민주주의를 네. 말살했다. 뭘 말살했어요? 아니 퇴임하실 때도 네. 40% 이상의 지지율 지금 윤석열 대통령보다 퇴임 때 더 높았어요 지지율. 그러니까, 아니 지금 그러니까, 보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데 어떻게 네. 전직 대통령이 아니, 민주주의를 말살해서 아니,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의 꼴이 됐다고 지금 아. 타다는 겁니까? 보십시오. 아니잖아요. 보십시오.
보십시오. 보고 있습니다. 퇴임할 적에 지지율이 뭐 40%가 네. 넘고 뭐 역대 정권 중에 최고의 퇴임 네. 지지율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왜 네. 정권을 5년 만에 내줬습니까? 민주당이 최초 아닙니까? 아, 그렇게 지지율 높은데 네. 왜? 그렇게 지지율이 높으면은 정권을 연장했어야 됩니다. 근데 지지율 하나만 바라보고 문재인 정권에서 내놓은 정책들이 네. 성과를 거둔 게 없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있었던 거고. 포퓰리즘에 대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왜 민주주의 파괴한 게 뭐가 있냐고 하셨는데 네. 보세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네.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네. 민정비서관은 조국 민정수석에 미치고 네. 조국 민정수석의 위가 어딥니까?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법원에서 청와대의 선거 이 심이 끝난 문제고 아직 확정이 아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들의 영역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나왔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정쟁화 시키려고.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치법 없다고 했는데 정치법 안 합니까? 문재인 전 정부 감사하고 그 사람들 청와대 출신들 지금 다 수사받고 있어요. 검찰이 알게 모르게. 심지어 본인하고 대선경쟁부부터 이재명 네. 대표 지금 2년째 수사하잖아요. 아. 제가 다시 말하지만 대구시장의 홍준표 우리 네. 그 옛날 그 모래시계 검사가 네. 오죽 답답하면 그만해라. 아. 정치검찰 그만해라. 이제 재판부에 좀 넘겨서 돌아. 여당에서도 그런 얘기 나온다. 아 그럼요. 네.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현실이다. 우리가 보십시오. 그런 얘기라고 네. 수사를 받을만 하니까 수사를 받는 겁니다. 네? 문재인 정권 시절에 얼마나 많은 그 해악들이 있었습니까? 그럼 문재인 정권은 또 어떻게 했어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네. 뭐 정치 군인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갈 때 수갑을 네. 쥐었습니다. 네. 아니 세상에 누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갈 적에 수갑을 차고 갑니까? 되게 디테일하시네. 네. 우리 수갑을 채우면은 네. 그게 어떤 탄압인가요? 아, 그렇게 해서 검찰이 그러니까 고고 하나로 문재인 정부가 아니, 완전히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검찰이 형편 없었다. 네. 검찰이 그런 식으로 해서 망신 주기를 했었던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 평생을 나라의 그 안보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이재수 사령관이 네. 그 치욕을 못 견디셔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문재인 정권 시절에 잘못했던 부분들은 수사 받을 만하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것인데 반면에 네. 문재인 정권에서는 어떻게 했냐.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엄청난 정치적 탄압을 검찰권을 통해서 가했던 겁니다. 정권을 향한 정당한 수사를 하는 정치사를 다시 좀 들춰보면 네. 문재인 정부의 태생을 다시 돌아보세요. 박근혜 정부가 국정농단을 했어요. 네. 국정농단을 했을 때 그 적폐가 우리가 만든 겁니까?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만드는 적폐와 문재인 정부 때의 적폐는 달라요. 박근혜 정부 때는 그 적폐가 눈에 보이는 국정농단 최순실부터 시작해서 그 세력들이 문화체육계부터 해서 다 그 적폐들이 쌓여있던 게 드러났잖아요. 질이 다르다? 그거를 쓰레기 치우듯이 하나씩 치웠던 것이고 윤석열 정부는 들어서서 뭘 합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딱 들어서자마자 계속 수사를 지금 해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보고 없다고 해놓고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던 서훈 뭐 안보실장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같나요? 달라요. 자, 좀 쳤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그런 사법 리스크 문제는 저희가 먼저 말을 꺼낸 게 아니고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나왔다라는 점. 꼭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서훈 전 뭐 안보실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네, 저도 네.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국정농단에 대해서 수사했던 거 그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은 그 범주를 넘어서서 굉장히 광범위한 정치 보복을 오히려 했다 라는 점, 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 시절에 있었던 뭐 전현희 권익위원장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그 직무를 유기했고 보십시오. 전현희 위원장 같은 분들은 뭐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에 대한 그 권익위 조사도 사실상 자신의 직권으로 뭉개했었던 겁니다. 그것이 드러나고 네. 있어요, 지금. 약간 좀 너무 디테일하게 가지 네. 말고 네. 이제 요쯤에서 네. 두 분이 생각하실 때 87년 이후로 우리나라 뭐 대통령 그다음에 뭐 지금 당대표까지 좀 인정하겠습니다. 그 리더십 가운데 가장 괜찮았던 리더십 한 탑3 정도만 뽑아주신다면 탑3면 이제 네. 저는 김대중 대통령 DJ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정동영? 아 정동영 안 되고 좀 전에 나오셨어요. 나오셨어요. 아니면 이재명?
문재인 전 대통령을 해야겠지. 아, 이 세 분이 그래도 역대 대통령이 문재인까지? 됐다는 것은 아, 어느 정도의 각자의 리더십을. 다른 색깔의 리더십을 보유했기 네네네. 때문에 대통령까지 갔다. 아, 저는 점에서는 세 분이다. 자, 어떻게 뽑습니까? 저는 탑3로 해서 1, 2, 3등 말고 네. 세 분을 꼽자면 저는 일단 김영삼 대통령, YS. 예, 김영삼 대통령도 계시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일 네. 때 말고 그 한나라당 대표와 아, 당대표 시절의 박근혜. 당대표 시절의 박근혜 네. 대통령. 그리고 또 한 분을 꼽자면 저는 이재명? 김기현? 저는 그래도 저기 이회창. 이회창? 네, 이회창 총재를. 오, 그래요? 네. 이회창 당대표 시절? 당대표 총재 시절이죠. 총재 그 시절. 총재 시절과 아. 그 대선 후보였던 그때를. 아, 예. 그래요? 그분이 그... 개혁공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신진 세력들이 많이 등용했던 것도 있거든요. 아, 네. 그때 들어오신 분들이 꽤 있죠? 네, 많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그때 당시에 막 한나라당 혹은 뭐 예전에 그 좀 구의 이미지가 네네. 많이 좀 살색이 좀 됐다. 예, 예, 예. 아, 이회창 전 총재 시절의 이회창. 예, 예. 아, 그런 리더십들이 생각이 나신다. 현재 당대표는 누구도 꼽지 않으시네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게 네. 이해충돌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아주 아. 뛰어나시다면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잘 보여서 뭐 공천을 받으려고 아, 하는 것처럼 오해가 있을 오히려? 수 있으니 네. 일단 현 대표는 이제 이충돌 때문에 배제를 하고 말씀드린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기현 대표,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야기까지 이렇게 두 분이 좀 나눠주셨는데 두 분도 이제 빨리 성장하셔갖고 그렇게 누군가가 뭐 정치평론하는 혹은 뭐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야 우리 역시 그 신주호 대통령 정말 리더십 괜찮았다. 혹은 뭐 서영주 총리께서 얼마나 우리나라를 또 잘 이끄셨냐. 이런 얘기. 전 왜 총리예요? 제가 대통령 하면 총리로 임명하는 겁니까? 아 미안합니다. 사심이 들어갔어요. 네, 서영주 대통령 얼마나 대단했냐. 이런 얘기를 좀 나눌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꿈이 역시 대통령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역할이 주어지는 것을 하는 게 정치지요. 근데 그때 가서 제 역할이 네. 그거라면 하는 것이고 네.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뭐 일반 국회의원이든 시민의 삶으로 가는 거죠. 아, 시민으로서도 상관없이 그렇죠. 그냥 정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서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정치 영역에 살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네. 꼭 무슨 뭐 자리나 뭐 어떤 그런 순번을 가지고 올라간 것들은 결국엔 사람을 괴물로 만드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려놓고 해야 됩니다. 아, 직에 욕심내지 않는다. 직에 욕심내면 괴물이 됩니다. 늘 수양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목탁 아니 저는 교인이라서 기도를 합니다. 아, 이번 총선은 나가세요, 안 나가세요? 나갑니다. 어디? 파주 가베 운정신 도시 이렇게 네. 아주 사기 좋은 파주에서. 그러나 있습니다. 설령 의원이 안 되더라도 나는 원래 내가 생각했던 그 꿈 가치를 향해서 달려갈 것이다. 그렇죠. 국회의원은 맡겨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그럼요. 신상품 내놓고 사는 분 마음이지 제가 억지로 강매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그렇죠. 근데 제가 소비자면 전 바로 구매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아, 서영주 네. 바로 삽니까? 바로 구매해야죠. 아, 그래요? 네. 네, 매력적인 상품. 부대면은 제가 50% 세일해서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신주호 네. 부대면님도 이번 총선 나오시고요? 아니요, 저는 이번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아직 많이 경험도 없고 아직 능력이 모자라서 네. 좀 더 수양을 많이 한 다음에. 아, 그래요? 비례 노리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출마 생각이나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직의 욕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강남 갑에 공천에도 안 가시고? 아, 저는 강남 갑에 갈 만큼 실력을 겸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허. 갈 수가 없습니다. 비례 2번도 안 되고? 아,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받을 만한 아직 자격과 아, 예, 경륜이 없습니다. 저는 진짜 한동훈 장관보다 100배 난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 이런 겸손함을 배워야 되는데 한동훈보다 신주호가 100배 나요. 강남갑 전략 공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장관도 비슷한 말씀 하시지 겸손함이 않습니까? 겸손함이 없어요. 한동훈 아니 한동훈 장관도 좀 비슷한 말씀 하세요.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네. 본인이 스스로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하시기 때문에 저랑 비슷하게 겸손한 모습을 갖고 계십니다. 아, 그렇게 자격 안 되는데 여기는 왜 나왔어요, 근데? 예? 그렇게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여기는 왜 나왔어? 여기서 이제 자격을 길러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길러나고요? 예, 예. 우리가? 같이 길러나가면 돼요. 여기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 오는 곳인데 자격이 충분하다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보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아, 아닙니다. 모자랍니다. 예. 아이고. 예, 겸손도 지나침 그거 무리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신주호 부대변인님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네. 넘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네. 우리 서영주 부대변인님 네. 역시 뭐 충분하시고요. 네. 네. 이런 두 분 아, 총선 때 언제부터 근데 못 나오는 거예요? 뭐 못 나오는 기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장르만 여의도는요. 네. 상관이 없습니다. 아, 선거 전날까지 나와도 돼요? 그럼요. 불러 주십시오.
그렇죠. 여기 이름표 여기 붙여놓고 가요. 아, 그래요? 예. 아. 자리 찜해놓고 가야지. 아, 여기 상관없구나. 예. 서용주 대변인님만 부르면 예. 재미가 없으니까. 같이 불러야 돼요. 부르시는 김에 저도 같이. 저는 예. 뭐 출마 생각이 없어서 예. 언제든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빨리 이제 두 분의 캐릭터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예. 일단은 뭐 미스터 트롯은 어느 정도 좀 된 것 같고. 예, 우리 서용주 안 나와요? 부여 대변인이 아직까지 좀 명확치가 않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나오고. 선글라스 끼고. 예. 내 건 안 되는데. 안 될게요. 여튼. 트로트 대 뭐 힙합 이런 식으로 가도. 힙합으로 힙은 안 됩니다. 아, 네. 어느 올드, 쪽이에요? 음악 주로 어느 쪽 듣습니까? 올드 저 발라드 쪽. 올드 아, 발라드. 네. 뭐 신승훈. 아, 이고 이문세. 뭐. 어떻게 이렇게 안 통해요? 젊은 분인데. BTS래. 하여튼 저건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두 부대변님의 마우스 복싱 오늘 좀 많이 쉬면서 이 정도로 정치도록 하겠고요. 네. 두 분은 또 편히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